고양이 가을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와, 이제 가을이다.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아, 높은 하늘 시원한 바람 좋다. 망덕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그 끝자락에 오늘의 고향집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꽤 언덕에 있네? 어디 계실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고, 이렇게 마중 나오셨어요? 많이 컸다. 언니 넘으셨는데 정정하시네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수구에서 많이 봤지, 여수구에서. 근데 텔레비 본 것보다 더 이뻐. 아, 진짜요? 소녀딸 예쁘죠? 그래. 딸 덥고 소녀딸 덥고. 응. 아주 딸이라고는 못 봐. 우리 소녀딸이 얼마나 이쁘고 착해. 제가 그럼 유일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공주님이네요. 이곳에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대요. 이제 우리 집이야. 우리 가봐.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네. 보라 사왔다 제가 군에서 찍어준 겨. 와, 두 분 그럼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시방나가 뭐야? 98년께 나 22살에 결혼했어. 22살. 그러면 그러면 두 분이 70년이 다 되셨네. 70년 되신 거예요? 거의 돼가지. 할아버지 눈이 양 산 때문에 같이 왔는데 왔어 그랬더라. 눈이 이렇게 새는데 가마 타고 왔어. 가마요? 생생하게 기억하시네. 그래서 가마 문을 열었는데 화장 싹 하고 연지 온지 찍고 옷 깨끗하게 얼굴이 또 엄청 이뻐. 어머나. 그래서 깜짝 아유 신봤다. 시방도 하늘 이뻐서 안 떨어져서 이렇게 그냥 끌어안고 자. 얼마나 이쁜지. 70년이 되셨는데도.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아, 이쁘다. 이번엔 할머니 할아버지의 보물을 보여주신다는데요. 어머. 아, 진짜 무슨 맛이 좋니? 와, 근데 이게 무슨 냄새예요? 무슨 냄새요? 와. 난 평상 소를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나는 들어오면 향수 냄새가 나. 아, 할아버지한테 향기로우신 거 보다. 그럼. 아, 평생 이걸 옛날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향그럽게 이런 뭐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 할아버지에겐 소만한 효자가 없나 봅니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긁어주는 게 소시원하라고. 부드럽다. 저한테 잘하는 거 다 알아. 그러고 물을 줘. 내가 긁어주면 시원해서 가만히 있잖아. 야, 봐. 어머, 근데 너 시원하긴 하겠다. 정성으로 키우시네요. 아이고, 네. 시원해. 소를 키워 아들 셋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장가 비용도 마련하셨대요. 귀한 보물이죠? 내가 그제는 오래 오서 모짐살을 4년을 사서 4년. 남은 집을 4년 해가지고서 소화제 하나 시작 사가지고서 이 학기 애들 위해 살고 나 먹고 사는 겨. 나만 이게 무슨 같아도 자수성가하신 거. 나는 이게 생명이요. 고된 일이지만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오래될수록 깊어지는 사랑. 소에 대한 할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애정은 할머니도 특별하시더라고요. 진짜 뽀뽀했어. 어머. 손들의 표정이 다른데요? 네. 할아버지 아버님들이 그 다 뽀뽀하라고. 뽀뽀했냐? 뽀뽀한 사람이 있어 그래? 신랑하고 안 하고? 이제 신랑은 늙어서 되게 신경이요. 남이 나무나 똥이나 친구야. 자, 누나랑도 뽀뽀해볼래? 아직 익숙치 않은가 봐요. 뒷걸음질을 도망가더라고요. 나한테 안 와. 아니, 초원 씨 애교가 늘 통하는데 소한테는 안 통하네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애교에 행복해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오늘은 또 뭘 해주실까요? 할머니, 제가 오늘은 밥 차려드릴게요.
얼마나 맛있게 잘 아, 초아 씨가 차리는 거야? 네. 제가 요리는 근데 못해요, 할머니. 못해도 괜찮아. 그 마음만 먹어도죠. 이가 불편해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달걀찜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아, 제 사랑과 진심을 듬뿍 담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으로 감칠맛을 더하고 파송송 썰어 넣은 뒤 익혀주기만 하면 끝! 야, 이건 뭐 초아 씨 마음이 들어가서 뭐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맛있어야 될 텐데. 계란찜 맛있게 해봤다. 우선 예쁘네요. 너무 빛깔부터가. 할아버지 할머니 입맛에 또 괜찮을까요? 두근두근. 먹어봐. 어떠세요? 진짜 맛있네. 맛있어. 아 진짜요? 진짜요. 먹어봐. 가짜 없어 진짜 지금. 일단 뭐 손녀딸이 해드리는 음식이니까요. 네, 저는 달걀찜에 할머니의 깻잎 장아찌를 올려서 먹어봤는데요. 제 계란찜이랑 할머니 밑반찬이랑 최고의 궁합인데요? 맛있어. 맛있어. 소박하지만 함께여서 더 즐거운 밥상. 고향집의 푸근함에 배가 불러옵니다. 둘이 맨날 먹다가 얼마나 이쁘고 좋아. 밥 두절로 넘어가 맛있어. 손녀딸이라서 맛있게 줘서 다 먹었어. 와! 진짜 초아 씨 덕분에 싹 피우셨어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마스크 푸게 드릴게요. 이거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주름도 펴지고 피부가 엄청 좋아져요. 그 잘못 잘못이었네. 아, 예. 손녀딸한테 변호사야.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참. 초아 씨가 준비를 많이 해갔네요. 네, 팩은 와. 처음 해보신대요. 워낙 피부가 좋으시네요, 또. 시원하시죠? 제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해드리려고 좋은 걸 가져왔죠. 아니라 이쁜 걸 더 예쁘게 해서 이제 까딱 잊어버렸다. 시원하시죠? 시원해. 늙으면서 자꾸 예뻐지니까 더 좋네.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어머나. 오래오래 건강이나 사세요. 난 104살, 이제 당신은 130살이면 살아. 아이고, 안 돼요. 나보다 병력 죽으면 안 돼요. 같이 살다 같이 가든지. 같이 어떻게 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공급이 됐을 거야. 아이고. 어? 아, 예쁘다. 야. 아, 예쁘다. 두 분 다 더 화해지셨네. 네. 아까 보니 더 예뻐졌네. 뽀뽀 좀 해주라. 뽀뽀해줄게. 뽀뽀. 두 분의 사랑은 오래될수록 더 깊어지나 봅니다. 이번에는 농사일을 도와드렸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파는 거예요? 대체 무슨 숨을 나고 긴장할 때. 초아 씨가 일을 제법 하려나요? 네, 고랑을 파서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해야 한대요. 저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허리가 불편한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요. 오늘 초아 씨 바쁘네요. 네, 바빴습니다. 아, 할머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의욕은 넘쳐. 제가 하겠습니다. 자.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청년회장 못지않죠? 잘하네, 엄청. 고마울? 어? 맞아? 야, 요게 이제 배추를 잘하는 거예요? 네. 재밌다. 재밌어. 이거 커가는 모습을 보면 또 더 재밌지? 물결에 손녀장도 죽게 기다려봐. 와, 아싸. 김치 주신다고 해서 열심히 한 거 아니고요. 제가 안 하면 할머니가 하셔야 하니까요. 열심히 일손을 보탰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장 잘했네. 할머니도 잘했어요. 네, 잘했어. 공기 팍팍. 죽겠어. 무럭무럭 자라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겠죠? 하늘은 높아지고 만물이 살을 찌우는 계절. 소들에게도 이맘때 특식을 챙겨주신대요. 조금은 불편해도 오랜 방식을 고집합니다. 옛날에는 큰 소자 한 조 써서 쌀장 조금 넣고 이렇게 썰어 넣고 돈 많은 사람은 콩도 먹여, 콩. 아. 콩을 한 조각씩 새우 쓴다는 사람은 소가 할끈데 안 먹고 1년에 전에 콩 3마리만 섞어 먹으면
가래 가서 봄에 가서 소가 번들만 돼서 살죠. 소녀들 해볼 테야? 저요? 아, 해봐. 아, 네. 가까이서 보니까 더 무섭다. 오. 들어. 어? 어 뭐야? 못 들어. 어? 에? 되는 거예요? 아, 기술이 시야지. 아, 잠깐만. 이거 같은 칼인데 왜 나한테 안 들어? 결합팀에는 잘 안 들어. 어머, 이렇게 잘 듣는데. 그러니까요. 저렇게 한 번에 쑥쑥 나갔는데. 작두도 오랜 주인을 알아보나 봅니다. 먹기 좋게 썬 볏짚을 가마솥에 담고 귀한 호박도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옛날 방식으로 나라 나라에서 손을 나 안 놔주는 사람이야. 초가 말리면 나가 돈이 나와? 뭐 먹잖아. 노부부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살림 미천이 되어주기도 하는 고마운 소. 도시로 떠나보낸 삼형제 대신 곁을 지켜주는 소들이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든든합니다. 소들은 좋겠다. 그럼 소도 잘 먹고 소도 좋고 나도 좋지. 소가 잘 먹어주면 소가 잘 크고 살 잘 쉬고 하면 돈 많이 받고 다 종교 그다음에 잘해주면 할만 종교 아니야. 70년 가까이 소를 키우면서 힘들었을 때가 왜 없었을까요? 그래도 한결같이 정성을 다합니다. 뜸을 들이는 동안 잠불 위로 고구마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저에게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신대요. 그 사이 쇠죽이 완성됐어요. 소들도 잘 먹겠죠? 임신한 어미소에게 특별히 듬뿍 챙겨줍니다. 잘 먹고서 새끼 잘 낳아줘야 돼요. 그래 할아버지 돈 벌지. 소들이 건강한 이유는 모두 할아버지의 사랑 덕분인가 봅니다. 그 사이 고구마가 다 익었습니다. 야. 우와. 국물에 익혀 먹는 맛은 다르죠. 맛있겠다. 자, 잘 먹겠습니다. 에, 잘 먹어. 할아버지 잘 먹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이 다르더라고요. 최고 맛있네. 나이 맛있다. 결혼해서 자라내야 돼요. 부모가 자라내야겠어. 우리 할아버지가 구워줬어요. 하나, 둘, 셋, 넷. 삐까빠짝 나도 한번 잘 들어보자. 할머니, 할아버지, 저 갈게요. 그래. 이제 가서 너무 서운해서 어떡해. 오늘 손에 따라서 응? 주먹 많이 만들어서 많이 웃었어. 그렇게 그녀도 수고 많이 했어.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처럼 두 분 이렇게 행복하시고 저도 두 분 모습 보면서 진짜 많이 배우고 가요. 잘 가고 건강하게 살아. 건강해야 복도 많이 받고 돈도 버리겨. 건강 전부 다면 소용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고맙다. 오늘 하루 웃음을 드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예쁘다. 갈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가세요. 네. 또 놀러 올게요. 네, 잘 가.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